오늘의 강의 부분인데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 저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죠. 이 비유가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이 비유의 출발점이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마치 사막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봐서는 이 세상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위험하지도 않고 우리는 밖에 나설 때 위험하다 두렵다는 느낌을 가지고 밖에 나서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눈 뜨면 의료껏 그냥 밖에 나서는 거고 사람들 만나면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반가운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싫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어찌됐건 근데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마트에 가서 장도 자유롭게 보고 지하철도 자유롭게 타고 버스도 자유롭게 타고 사람들 많은데도 자유롭게 가고 직장에 가서도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일도 하는 것이고 또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 거래처 사람도 만나러 가야 되면 만나러 가는 것이고 이런 거에 전혀 어려움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고 무섭다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문 밖을 나서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문 밖에만 나서려고 하게 되면 겁이 나고 긴장이 되고 그리고 낯선 장소에만 가면 마트에라도 갔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긴장이 돼서 빨리 이 장소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 군데 가도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나마 집이 편하니까 이제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비유해서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이 세상이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서면 햇볕은 내려 쬐는데 숨을 곳이 없는 거죠.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막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가족분들이 우리 당사자들에게 물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사막과 같다라고 할 때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사막 안에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는 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뭐가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이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죠. 우리 가정이 애가 집에만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지 돼요. 지방에만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 이야기하고 지나가지만 우리 특히나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안전의 욕구거든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항상 위험하다.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계속해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나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 혹시나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기지가 필요해요. 내가 여기만 들어오면 더 이상 나를 해칠 사람이 없어. 여기는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게 집이 그런 곳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살았다 싶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지방에만 들어가면 살았다 싶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 당사자들 중에 왕왕 집에 누군가가 CCTV를 설치해놨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흔한 이야기예요. 흔한 망상인데 자 집에 CCTV를 설치해놨다는 이야기가 뭐냐? 집안에 있어도 안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집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야죠. 쟤는 왜 집에 있어도 저렇게 불안할까? 왜 집에 있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받을까? 그 점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에서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어떻게 하면 갖게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이제 궁리를 해야지 되죠.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어도 지방에서 되게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애들이 많아요. 방조차도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그런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집에 있으면 집이 편안하게 해줄까를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파트에 생활해도 아무 느낌 없이 생활해요. 옆집에 누가 있건 윗집에 누가 있건 아랫집에 누가 있건 그 사람들이 의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많다 하면은 옆집 사람이 안 보여도
옆집 사람이 자꾸 의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아요. 화장실에서 내가 물 내리면, 화장실에 내가 소변을 누르면 내 소변 누는 소리를 아랫집 사람이 듣는다. 윗집 사람이 듣는다. 옆집 사람이 듣는다. 이 배수관을 통해서 다른 집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변 누를 때마다 물을 내리면서 소변을 넣어요. 계속해서 물을 내리면서 다른 집 사람이 듣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런 불안이 점점 더 심해지면 소변 보는 게 자유롭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초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뭐 딴 사람들이 들을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또 설사 그게 층간소음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그런 소리가 뭐 예를 들어 들린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 우리 당사자들 중에는 그런 문제에 대단히 민감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옆집 사람들이 의식이 돼요. 내가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을 마치 옆집 사람들이 알아챌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 마치 나한테 어떤 경고를 보내는 것 같고 상상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옆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윗집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랫집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을 상상으로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윗집에서 어떤 소리라도 좀 들린다. 층간소음 문제 같은 거로. 그러면 겉바라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좀 경고를 하는 거야. 일부러 뭐 발자국 소리 쾅 하고 무슨 소리가 나면 나를 꾸짖는 소리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집에 아파트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아무튼 옆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그게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이사 가자 하는 친구들 꽤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집 이사 가고 대단히 득을 많이 봤어요. 거기가 이제 집을 이사 갔는데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그 전에까지는 아파트 창문에서 보면은 맞은편에 다른 아파트가 보였단 말이에요. 맞은편에 다른 아파트가 보이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얘들은 맞은편 아파트에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럼 자기 방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건축 설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만약에 별도로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맞춰서 집을 짓는다면 우리가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건축 그게 설계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키꼬모리, 일본은 히키꼬모리라 하잖아요. 그 은둔형 외톨이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방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하면 방에 창문을 저렇게 넓은 창을 안 하고 띠창을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나는 밖을 볼 수 있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 들여다 보이는 이런 띠창을 만들어주면 애들이 훨씬 편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게 완전히 잘못됐는 게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상당수의 상담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강제로 끌어낼까 하는 걸 자꾸 의논하고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자기 방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게 해줘야 돼요. 일본의 히키꼬모리 같은 거 연구해보면 얘들 중에는 방 안에서 거실이나 주방으로조차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 방에 있으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나와서 가족들이 있을 때는 방 밖으로 안 나와요. 이제 가족들 다 잠들었을 때 한밤중에 살금살금 나와서 냉장고 열어서 자기 먹을 것만 딱 챙겨서 잽싸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자기 방에서 밖으로 나오려 하다가 엄마나 가족들 만나면 화들짝 놀려서 방으로 바로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흔히 보면 거꾸로 하는 경우들 많아요. 거꾸로 하는 게 어떤 게 거꾸로 하는 거냐. 방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한다고 방에 컴퓨터를 없애버려요. 밖에 거실에다가 컴퓨터 갖다 놓는 집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애가 하여튼 방 밖으로 꼼짝도 안 하고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방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방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다 자꾸 치워버린 거죠. 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지가 나오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방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애는 더 이상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방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게 해줘야 돼요. 자기 방에 있으면 자기 침대부터 그런 아까 이야기한 창,
창이 저런 넓은 창일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저거를 벽장으로, 뭐죠? 책장으로 막고 싶다, 장롱으로 막고 싶다면 창문을 책장이나 장롱으로 막아줘야 돼요. 앞에. 그 다음에 커튼 같은 것도 보통의 얇은 커튼 쳐가지고는 안심이 안 된다면 우리 영화관 같은 데서 쓰는 대학 실험실 같은 데 쓰는 두꺼운 검은 천들이 있거든요. 그거 치면 햇빛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 검은 천 같은 걸 자기가 원하면 그런 걸로 커튼을 달아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그 방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식을 해줘야 된다고요. 소리 때문에 정이 힘들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방에 방음 공사를 줘야 돼요. 그거 뭐 한 몇백만 원이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방을 음악실 우리 방음 공사하듯이 완전히 방음 공사 해줘야지 되고, 그런 식으로 그 방에 있으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침대도 있고. 그래서 방 안에는 가능하면 냉장고가 방 안에 별도로 있어서 굳이 밖에 부엌에 있는 냉장고까지 안 와도 자기 방 냉장고에서 필요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밖에 안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 밤에 몰래 나와서 먹는다 하면 밤에 몰래 나와서 먹을 수 있게 늘 부엌 식탁 같은 데에 간단한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놔주는 거죠. 그럼 이거 상하면 어떡하느냐? 걔가 안 먹으면 다음날 식구들이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자기가 손쉽게 손에 닿는 데 있어야지 돼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일단 자기 방이 편안해야 거기에서 딴 데로 안 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무섭고 힘드니까 집으로 도망오고, 집에서도 거실에 있어도 무섭고 두려우니까 자기 방으로 도망가는데, 자기 방에 있어도 안 편하다, 계속 사방에서 딴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가족들이 의식이 된다, 엄마가 밖에서 화내고 있는 게 자꾸 의식이 되고 의식이 된다면 방에 있어도 안 편하니까 그 다음에 가는 게 가상의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그런데 몰입하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덜 불안하니까 가상의 세계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마음이 안 편하면 상상의 세계로 간다는, 그게 망상이나 환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상의 세계나 상상의 세계에서 놀고 있는 애를 다시 세상으로 데리고 나오려면 일단은 자기 방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일단은 자기 방이 편안하고 좋아야 거기에라도 머무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실로 데리고 나와야죠. 거실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엄마가 지 얼굴 볼 때마다 웃어주면 그때는 거실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지방이 편안해야 되고 집 자체가 우리 집이 지한테는 오아시스가 돼야 된다는 게, 집에만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 돼요. 지방에만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 되고 엄마만 만나면 살았다 싶어야 되고 이게 오아시스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세상이 3급수, 우리 세상이 얘들은 1급수 어종인데 물고기로 따지자면 맑은 물에서 살 수 있는 1급수 어종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세상은 3급수 세상입니다. 혼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1급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치료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건 뭐냐면 1급수 어종인 얘들한테 남들 다 저렇게 세상에 사는데 니는 왜 못 사느냐, 니가 마음을 고쳐먹고 바뀌어서 니도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는 치료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3급수 물속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르게 태어났다는 게, 얘들은 1급수 5종인데 지금 세상이 3급수 물이라 해서 그 속에서 살으라고 자꾸 집어넣으니까 탈이 나고 병이 나서 도망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급수 물을 만들어줘야죠. 걔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있으면 걔들은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가 우리 가정부터 먼저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 애들한테. 그럼 1급수 가정은 어떤 가정이 1급수 가정이냐? 가족들 간에 서로 화목한 가정, 싸우지 않고 가족들 간에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가정, 앞뒤가 다르지 않고 속이는 거 없고 뭐 등등 이런 화목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고, 내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큰 욕구, 얘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욕구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하나가 진실성 욕구예요. 솔직해야지 돼요. 또 하나가 화목의 욕구예요. 이 두 가지가 엄청 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곳에서는 얘들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서로 간에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곳,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 줄 줄 아는, 위해주고 배려하는, 화목하게 사는
이게 가능한 이런 데에서는 얘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 재능이 발휘가 된다 하는 게. 그런데 진실하지 않은 곳, 그러니까 얘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속았다라고 느낄 때, 배신당했다라고 느낄 때 상처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진실하지 않은 곳, 그 다음에 화목하지 않은 곳. 서로 간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간에 뭐 뒤통수 치고 이런 데에서는 못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애만 보고서 네가 고쳐라 나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거는 뭐가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할 때 이 악순환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선순환으로 돌아설 거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거, 이거는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주변 환경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환경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주는 것, 이건 가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달리 말하자면 1급수 가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가정 하나가 지한테 먼저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가 세상 밖에 나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줘야지 되잖아요. 세상 속에 오아시스가 한 군데 만들어지고 또 한 군데 만들어지고 또 한 군데 만들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눈 뜨고 나서 집에 있다고 눈 뜨면 저쪽 오아시스 갔다가 거기서 또 저쪽 오아시스 갔다가 저쪽 오아시스 갔다가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일하는 장소가 지 오아시스가 돼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려 노는 장소가 지 오아시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세상 속에 이런 오아시스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요게 지원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드리고요. 이 출발점도 역시 경청이에요. 우리가 수용의 출발점은 경청입니다 했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할 때도 역시 출발점은 경청입니다. 왜? 도와주려고 하면 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를 알아야 도와줄 거잖아요. 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그리고 지가 화를 낸다, 원망을 한다 하는 것도 항상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화고 원망이지만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에 맞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가 바람이 충족이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화를 내고 덤빈다 라고 할 때 엄마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게 뭔지를 잘 알아들으려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무튼 경청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경청을 잘 하다가 보면 그 속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첫 단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점은 경청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핵심은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 제가 비교해서 한번 보셔요. 수용에서의 핵심을 제가 뭐라 했느냐 하면 수용에서의 핵심은 가족분들의 마음, 가족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에서는 핵심을 제가 뭐라 했느냐 하면 자기 결정권입니다.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삶이니까, 자기 인생이니까 자신과 관련된 것은 스스로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그게 거꾸로 가는 길이든 말든 간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잘, 이 자기 결정권 부분은 제가 뒤에서도 또 더 세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기 뜻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을 할 때에도 경청을 할 때 궁극적으로 경청을 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 수 있게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을 사귈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가 지금 3급수 사회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바람직하게는 이 3급수 사회 전체가 다 1급수 사회가 되면 매우 바람직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오아시스죠. 사회 속에서 그래도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겨야 되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직업이면 직업에 그들에게 적합한 직업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고, 또 직업 훈련을 시켜주는 곳,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곳도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곳이 많아야 되고, 예를 들어 학원 같은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얘들이 왜 학원을 못 가느냐, 학원은 진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학원들이 진도를 천천히 나오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수강 인원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많은 데만 가면 긴장되고 불안한데, 그러니까 수강 인원이 적은 1대1로 가르쳐주고 또는 소수 인원을 데려놓고 가르쳐주고 이런 방식의 학원들, 진도도 천천히 나가야 되고 수강 인원은 적고, 그 다음에 또 학원에서 빡세게 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예를 들어 절반 정도는 뭘 가르치고 공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서로 대화하고 즐기고 놀고,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진도를 나가는 컴퓨터 학원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무슨 학원이 있다 하면 얘들한테 참 좋겠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학원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되니까. 학원들 입장에서는 돈 되게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빡빡하게 인원 많이 앉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진도도 수강료에 비해서 학생들이 불만족스러워하지 않게 하려면 진도도 빨리빨리 끊어줘야지 되고, 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학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라는 것은, 우리 당사자들에게 바람직한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하라는 것은 학원 하지 말라 소리거든요. 돈이 안 되잖아요. 자기 월급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나머지 돈을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학원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회 속에 이런 오아시스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 또는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라고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럼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